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저희 김일봉내과의원 초음파 정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264번째 시간입니다. 68세 남자분에서 장내 가스로 인한 초음파 검사시 불량한 영상, 그러니까 장내 가스가 많이 차있고 오베스 해가지고 초음파가 잘 안 보이는 정리죠. 두 번째, 이제 양측 신장에 낭종이 있었고, 그리고 췌장이 안 보였기 때문에 췌장에 물을 먹이 위에 물을 먹여서 물을 먹여가 위에 물로 충만시킨 후에 초음파 관찰했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68세 남성으로 건강 검진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스크리닝 초음파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력상은 1년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현재 강압제 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면 우선 강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초사, 제가 만든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6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16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서부역 롯데마트 맞은편에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역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입니다. 토일요일날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강사분들이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일 하목 토토일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 못할 때는 다음 기회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8번을 다 모으시면 그 빠진 날짜는 다음 기회 계속되니까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초사를 책을 또 이번에 하나 번역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교재 번역인데 일본 책입니다. 일본 동방대학 의료센터 마루야마 게니치 쌤이 편집한 복부 초음파 책을 제가 번역해가 복부 초음파 정석으로 8월 27일에 출간 예정입니다. 이 복부 초음파 정석의 특징은 초심자를 위해서 알기 쉬운 스캔법 해설 모식도 스캔 모습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을 주로 자세히 설명했고 부인과 질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 보시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책이 일본 책인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사진도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한글 번역판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심하고 종단상의 좌측 간을 보고 있는 사진인데, 여기 이제 콜론에 가스가 있습니다. 하우스트라가 있어서 섀도우가 쭉 나오고 있고, 이거 복백입니다. 그래서 좌측 간엽이 이렇게 있지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레프트라테럴 데코피에서 눕혀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뭐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좌측 간엽이고 여기 지비가 되고 여기 우측 간이 되겠습니다. 간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인터코스탈 스캔을 보니까 지비가 보이고 라이트립니다. 지비가 조금 낮게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컴프레션을 하고 각을 주니까 집이 보이고 라이트 리브가 보입니다. 라이트 조금 훨씬 낫습니다. 안테리얼 여쪽이 슈페리고 이건 안테리 인페리얼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잘 포커스를 맞출까니까 조금 더 낫습니다. 안테리얼 쪽에 안테리얼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얼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포스테리얼 쪽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 포스테리얼 안테리얼. 예,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인페리얼,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인페리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각을 조가 한자를 레프트 라텐트 국비스에 레프트 로브를 요 보고 있습니다. 요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를 간체했는데 라이트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포탈 베인 보입니다. 예, 여기 아마 안테리어 슈페리어고 요건 안테리어 임페리어 씁니다.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에 헤파틱 시스터 이렇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이렇게 되면서 헤파틱 시스터, 아, 리날 시스터, 신낭종이죠. 크기는 2.9 곱하기 3.1cm입니다. 헤파틱 시스터, 리날 시스터 안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판크레아스를 가졌는데 잘 안 보입니다. SMV 스프레닉비의 헤드고 바디. 이 복배기 안에 복, 저 장안에 가스 가득 찼습니다. 여기 T콜론 같습니다. 예, 콜론하고 스톰하고 겹쳐져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아, 여긴 하우스드라이겠죠. 콜론에. 여기 섀도우. 판크레아스 이쪽에 테일을 봐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다음에는 이제 종단상으로, 심하고 종단상이죠. 판크레아스 헤드를 한번 몰랐겠는데 잘 안 보이죠. 너무 아울타고 요쯤에 헤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이렇게 장난 깨스가 많아가 전혀 뭐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인데 레프트 키드니의 리날 시스터 어퍼 쪽에 3.4 곱하기 2.9c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좀 작은 시스터 1.8 곱하기 1.5cm 크기의 시스터죠. 시스터. 칼라 도플라이상에서 시스터 안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스프린을 관찰해 있는 겁니다. 스프레노 메가리가 없죠. 다음 물을 좀 먹인 다음에 관찰했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SMV 스프레닉비 아올타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죠. 그래서 전에 물을 먹이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만은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스프레닉베이는 이쪽이 판크레아스의 테일 쪽인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유리너리 브레드죠. 여기 프로스테이트입니다. 프로스테이트 이런 브레드. 여기 유리너리 브레드 세미나리 베시클 프로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같이 이렇게 OBS하고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면 초음파 관찰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초음파 갈 때 췌장을 보기 위해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먹였을 때 초음파에 관찰하는 방법이 이제 음수법이죠. 물을 먹이고 난 뒤에 초음파 관찰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르야마 게니치 선생님의 책에 있는 췌장 음수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음수법과 우측 Y에 의한 라이트 라테랄 데코피트죠. 췌장의 관찰입니다. 췌장 관찰에는 음수법이 유효하다. 전술했듯이 통상 관찰에는 위아 12장 병행결장의 등의 소강가스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관찰이 불량한 경우에는 탐촉자로 적절한 압박을 가하거나 반자의 세미렉트 포지션에서 소강가스를 배제한다. 이렇게 해도 관찰이 불량한 경우에는 음수법을 시행하여 위내강을 충만시키고 이것을 음양창으로 하여 췌장, 특히 췌장 미부를 관찰하기 쉬워진다. 음수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500cc 정도가 필요하다. 또 우측 Y로 하면 라이트 라테랄 데코피스 하면
소감께서 의동하여 음수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최장체부가 관찰이 용이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시행 시도하십시오. 반대로 마른 환자는 탐척자를 압박하면 최장실질이 변형되어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탐척자를 약간 든 상태에서 피검자의 복백에 접지하여 췌장의 주행에 맞추면 용이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췌장이 잘 안 보일 때는 환자를 라이트라테랄 데코테스트에서 관찰하기도 하고 또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래도 안 되면 물을 먹이면 관찰이 좋아집니다. 날씬한 사람은 너무 꽉 누르면 췌장이 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젠틀하게 눌러야 된다 이 뜻이죠. 여기 이제 위 내강이 물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액으로 보입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여장의 췌장의 테일이고 여기 바디죠. 물이 차이니까 이 췌장의 미부가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이제 췌장의 관찰이 잘 안 보일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관찰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파 DVD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DVD는 초파 스캔법 DVD입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코스탈 스캔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에피다메가 굉장히 되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이쪽은 안테리 슈페르 할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피리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 임피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피리어는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임피리어는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젠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부분을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테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페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입니다. 프로브를 하면 그 임페리어죠. 5분입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예, 이처럼 아주 스캔법을 재해설하는 DVD입니다. 이 DVD는 7장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용처사에 참여하시면 이 DVD를 선물로 드리고 또 DVD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김일봉 대가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